자, 그러면 오늘 우리 박병식 장부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 정리 포함해서 한번 여러 글로벌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기록하고야 말았군요. 네, 어제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만 올랐나 봐요. 예, 어제 혼조 상황이었고요. 다우는 0.49%, S&P 500은 0.1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45% 소폭으로 예.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7%가 올랐고요. 이제 7.13% 올라서 641불이 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이상이 되었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수가 워낙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것은 이게 과열 아니냐. 여기서 얼마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느냐. 네. 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인버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네, 굉장히 미국 시장 인버스요? 아니 아니요. 우리나라 인버스를 코스피 인버스. 인버스 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네. 참고로 뭐 제가 트레이더 입장에서 저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수의 ETF를 거래를 하실 때는 추세적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파생상품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때는 상승 쪽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조정을 보일 때 팔았다면 조정을 보일 때 다시 사고 또 위로 올라갈 때 또 수익을 추가하고 이렇게 추세 상승 국면에서는 예, 예. 그리고 네. 추세 하락 국면에서는 인버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고점을 맞춘다 또는 저점을 맞춘다 이런 거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일 지수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대 포지션을 가져서 거래 수익을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생상품 선물옵션도 그렇고요. ETF도 그렇고 추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거래를 해달라는 말씀을 네. 좀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뭐 지금 날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오름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과열인가? 그리고 만약에 과열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하락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가장 궁금한 면이고요. 네. 그러면 하락을 한다면 어떤 것이 하락의 모멘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음 주에 FOMC가 있나요? 예, 다음 주에 FOMC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19일 날 테슬라의 S&P 500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18일 날이 미국의 셋째 주 금요일로 동시만기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미국 네. 시장이. 그동안에 상승한 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차원차원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가 시총 6천억 달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S&P의 편입의 리밸런싱으로 볼 때 인덱스 자금이 약 6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좀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요. 들어와야 된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편입을 해야 되니까 인덱스는. 그리고 액티브형 한 100억 달러 그 외에 추종 자금들을 따졌을 때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이 테슬라에 지금 편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18일이 미국의 동시만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이 팀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사전에 이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파생상품은 합성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항상 그렇죠. 내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합성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합성 포지션이요? 합성 포지션?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ETF, 옵션, 선물 이런 것들을 합성해가지고 네. 전체가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고 어떤 구간 내에 내가 들어서 있으면 수익을 내고 어떤 구간 아래로 빠지고 그러면 어떤 구간 내가 아래로 빠져가지고 내가 수익이 줄 것 같다 또는 손실이 날 것 같다면 그 포지션을 접게 조금씩 줄여나가는 반대 포지션을 가져가는 이런 포지션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상품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합성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네. 지금 어떻든 간에 이 지금 동시 만기 바로 후에 이렇게 대형
수급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반영을 미리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동시방이 끝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방기 후에 그 S&P 그 편입이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여러분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방향을 맞추지 못해요. 네. 워낙 합정 포지션들이 숨겨진 것도 많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이것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15일과 16일 FNC 회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주거나 또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나저나 테슬라도 어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숏이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 이제 숏을 네?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공매도 자량이 많을걸요. 예, 그 아저씨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아마 다시 네? 판매. 이제 다시 사야 되잖아요. 예, 예. 사서 사야 되는 거죠. 손실 확정. 그래서 사실 이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도 원래 숏이 많았던 회사들이잖아요. 원래 숏이 많았고요. 우리 셀트리온 비슷하게 숏도 굉장히 네. 많았고요. 지난주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의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영화 빅숏의 주인공 마이크 버리 이 사람이 네. 지금 드럼 치고 난리 났대요. 지금. 네, 이 사람이 이제 공매도를 시작했다라고 원래 드럼 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2008년도에 부동산발 그 모기지론발 그 고점 찍고 버블이 붕괴될 때 이때도 최초에는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매도를 쳤는데도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객들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가치 투자로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면 되냐면 테슬라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분명히 있지만 네.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네.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하고 이제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테슬라는 상당히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과거에 했던 것들로 똑같이 만약에 한다면 계속해서 조절은 하겠지만 네. 조정은 해뭐 어떤 부분은 좀 팔고 어떤 부분은 다시 매도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네. 결국은 그 가치를 가지고 끌고 가는 성향이지 않았나 그 영화를 보면은 네. 즉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고까지만 지금 우리 시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빌려서 팔았어요. 빌려서 이제 예를 들어 공매도를 쳤다 치면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날이 있나요? 원래 컨트랙을 하죠. 예, 우리 네. 빌릴 때. 예, 네, 빌릴 때. 예, 우리나라는 지금 네. 보통 뭐 6개월, 뭐 3개월 이렇게도 하는데 연장해줘 한 1년까지 연장하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네. 공매도. 내가 뭐 아주 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그냥 가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저쪽에서 뭐 증거금을 내라 그러겠죠. 예,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진콜. 그리고 주식을 빌렸을 때는 네. 우리가 현금을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넣을 때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마진콜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네.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의외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롱은 손실이 한정되잖아. 내가 만약에 15만 원치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까질 수 있는 거는 맥시멈 10억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예. 부도 났다든지 예. 그러면. 근데 10억을 소세일을 공매를 치면 이건 반대로 무한대거든. 예. 이거 100억도 내고 1000억도 낼 수 있어. 무한대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숏이 엄청 힘든 겁니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우리는 왜 숏을 못하게 해줘? 우리는 웅숏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네. 실제로 제가 아는 제 뭐 주변에 롱숏을 구사하는 그런 펀드들의 하는 이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 숏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숏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이것 때문에 뭐 숏 나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전체에 대한 고점 고평가의 논란 예.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시험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변곡점이 될 뭐 전체 미국과 연동하면 다음 주지만 네. 이번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서 이번 주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황 자체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은 내일 모레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장을 잘 보면요. 어제 우리 아시아 주요 시장들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비록 큰폭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1.4% 상승을 했는데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 종목이 386개였고 하락 종목이 635개였어요. 두 배네. 두 배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499개, 하락 종목이 813개였어요. 여기도 두 배죠. 네. 두 배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네. 삼형제 빼면 뭐. 예, 네, 그렇죠. 그만큼 쏠림 현상이 많았다는 거고요. 네. 쏠림 현상이 많았다는 걸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경기할 부분이 좀 생겼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던 것은 1월에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1월에 바이오에는 제이펀보고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 빅 이벤트가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어제 코스닥이 더 상승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것은 네. 내일 모레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영향이 가장 큽니다. 목요일이죠. 예, 어제 수급상으로도 그래요. 어제 수급을 보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계속 샀잖아요. 근데 어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에서는 매도가 더 우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들이 어저께 1조 정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 1조를 매도를 했는데 이 1조 매도는 거의 대부분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청산되는 거래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동시만기 역량이 가장 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만기에 매수 우위 쪽이 지난주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위쪽으로 바라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벤트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가 끝남으로써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건 역시도 변곡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장은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고 수급상 이벤트이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음 주에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계속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느끼시기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엄청 강하죠. 한 달에 20% 왜 이렇게 정도. 강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최초의 상승을 할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쳐서 그래요. 그럼 이제 다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이 됐고 된다 그런 것도 좀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것도 지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테슬라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다음 주에 끝나는 겁니다. 테슬라 이벤트가.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백신이 이제 접종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책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다음에. 9천억. 예, 9천억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에 반영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NC 회의에 기대해요. 다음 주에 완화정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다음 주에 끝나는 거잖아요. 시장은 이벤트가 생기면 이벤트 가정까지 상승을 하고 이벤트가 끝나면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거나 이러거든요. 또는 반대가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현실화되었고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락 종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 뭘 것 같냐고요? 가만히 생각을 네. 해보니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건 정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기 통찰, 자기 내피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유동성을 더 봉황할 거고 연준에서 완화정 정책이 나올 거고 부양책이 나올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데 여기서 시장에 반대되는 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요게 제일 좋은 거네 금융시장에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산돼서 확진자는 늘는데 백신은 나오는 거야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요런 기간
그지? 예, 직망도 그러니까. 있고 유동성은 더 풀어야 되고. 실은 그런 기간이 아닌가 지금 지금 상승에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오버슈팅이 되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네. 결국은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은 네.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12월을 윗골이 달린 음봉 또는 윗골이 달린 양봉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위험한 얘기인데 왜냐면 맞다 틀린다고 또 막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네.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제한적일 거라고 좀 한 발 후퇴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정 부분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있으면서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이나 그리고 이쪽 바이오나 빅 이벤트가 있는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네. 리스크 체킹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만약에 우리 생각보다요. 고점 찍고 상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게 뭐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책, 미국이 지금 부양책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결이 지연돼가지고 올해 안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실망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서 별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가. 네. 그럼 실망 매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0.9%, 1%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1%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와 하고 비교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중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지금 올라간다는 게 유동성에 의해서 경기부양책에 의해서 돈이 풀리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물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자, 이러면 지금 제로금리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게 요즘에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반대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것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얼마큼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네.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당연히 백신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잠재우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우리는 모두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은 뭐냐면 이거 향후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이즈로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노이즈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면 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의 이유를 드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미를 줄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증을 안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리 국내 기업을 비롯한 이 제약 회사 바이오 회사 중에 치료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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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제가 사실은 난 더 예. 핵심이다라고 보는 예, 거예요. 예. 아 내가 뭐 또 안 죽는데 뭘 예. 백신을 맞았는데 우리 독감 백신 잘 안 맞잖아요. 저 무슨 대상포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나 치료제 안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는 뭔가가 내 옆에 있다 치료제가 예. 그런 게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기다리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백신은 예방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치료제는 지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니까 치료제는 그렇죠. 내년에도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좀 합니다. 예. 네.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치료제가 없어진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저 생각은. 부장님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쭉 유지되는 정도에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한번 추가 상승의 여력이 딸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밑으로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대변하는 질문을 꼭 집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 고객도 아니고 아니신데 그냥 전화가 왔어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네. 사실은 그냥 그런 서비스 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를 그분 듣고 계시니까 종목은 말씀 안 드리고 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많이 지금 회자되는 종목들 좋다고 BBIG든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든 이런 종목들을 상승 국면에서 매수를 해서 그 애들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빼놓고는 여러분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멈춰 있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이거 죽을 맛이죠. 크게 하락하면 역시 안 되거나 네. 그리고 던져버리기라도 할 텐데 크게 하락하지 않고 찔끔찔끔찔끔 빠지면서 옆으로 한두 달 횡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 제한적이다라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야, 얘들 밑으로 훅 빠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 던져야 되는 거,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요즘에 제일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니까. 네. 제일 고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설령 여기서 좀 더 빠진다 하더라도요.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들고 가려고 마음먹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이거 지난 예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빠지면은 더 사야 되는 타이밍으로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팔아도 네. 올 연말이나 내년에도 이 가격에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이런 변곡점이 있고 그리고 시황이 좀 많이 왔고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들고서 마음 졸일 필요가 있나 졸일 필요가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현금화하시고 네.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종목들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이 변곡점이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그러면 또다시 어떤 시황이 방향이 잡히고 또 주도 세트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가치주의 순환이라고 측면에서 본다면요. 네. 우리 가치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절대 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계속 평가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네. 실적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도 가만히 보면 은행 많이 올라왔죠. 화학 많이 올라왔죠. 철강도 올라왔죠. 좀 이따 조선 하시는 것 같은데 조선도 올라오고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제 건설주도 올라왔어요. 네. 건설주만 못 올랐었는데 건설주도 어저께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올랐죠. 지난주부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가치주에서도 순환, 한텀 순환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치주에서도 한텀 순환이 되면 어느 정도 올라와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못 오르고 좀 이제 좀더 올라가기에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건데 이게 한텀 순환이 끝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처음부터 쓸 거 한텀 있다 다시 돌까요? 또는 얘들이 조정을 보일까요? 또는 얘가 그냥 여기 서 있을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가치주 내에서도 이 순환은 바뀔 수 있으니 바뀔 수 있으니 그러면 이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턴이 어떻게 될지를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어요. 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플러스 5만 됐어도 그냥 오케이 5% 예. 됐어 팔 수 있는데. 예. 마이너스 5입니다 지금. 예. 그럼 얘 좀만 더 있으면 제로까지는 어떻게 한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잘못하다 또 다시 마이너스 30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네. 무너져. 또 무너지세요? 아니 이게 진짜 뼈 때린 얘기거든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다니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BBIG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종목 몇 개 꼽으라면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네이버 같은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어제 289,500원이에요. 예. 8월 27일 날 얼마였냐면 34만 7천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물건 거의 20%는 아니지만 한 10% 후반대 하락이에요. 이제. 그죠? 네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야,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았겠다. 근데 지금 8월 27일인데 지금 9월, 10월, 11월. 지금 세 달 반 지는 100일 지났어요. 지금 100일. 네. 100일 동안에 계속 아웃런머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냥 3개월 동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박병찬 부장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게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네? 뭐 구체적인 거명은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또 그 주식이 끝난 건 아니지만 3, 4개월 동안 네. 아이고, 남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 이런 국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죠? 그런 예. 얘기시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많이 올랐어요. 12월에도 계속 고고를 외치는 또 투자자들도 있지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왔거든요. 지금 지수가 2740포인트가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거 지금 카카오수에서 내년도 목표 타겟 프라이스예요. 이게 지금 거기까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타겟 프라이스 네. 타겟 지수까지 이미 왔어. 지금 와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3천을 간다 한들 지금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쯤에서는 내가 한 대포 뒤로 물러서서 다 시장을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현금을 좀 마련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네. 마이너스 30%였는데 마이너스 5%까지 반등을 줬어요. 네. 그러면 아 플러스 내서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거기부터 꼭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맞아요. 그러지 말고 두 번째 그 다음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30% 손해봤는데 한 20% 만회하고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내가 시황을 보고 거기서 한번 내가 뭐 이번에 플러스로 가기보다는 네. 여기서 내가 한번 요만큼에서 만회한 거를 만족하고 그 다음 상승에서는 내가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더 전략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투자 팁 쏠림 현상 그거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질문에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랬는데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투자 팁으로 오늘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먼저 타이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문가는 독자적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는 혼자만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전문가는요. 전문가 남들하고 비슷한 게 차라리 욕은 안 먹지 혼자서 독자적으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3프로TV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은 전문가들 조언을 듣잖아요. 이분들은 저도 똑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대세에 합류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장기 투자에서 이 종목은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어. 네. 또는 다음 주기에 얘는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주기에 성장할 섹터야. 상승할 섹터야. 이런 관점에서 제시하면서 여러분께 종목이나 섹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제가 얘기하거나 섹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IT를 얘기했는데 내년에 IT, 내일 분기 IT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바이오마 오르고 IT가 1주, 2주 지나가면서 계속 안 좋아. 그러면 정말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폴더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 시기에 강한 섹터, 그 시기에 움직이는 걸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보고서 아, 지금 가장 두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많거든요. 지금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종목이 뭐예요? 그런 종목을 거래하려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네.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루 종일 3%를 보세요.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하루만 딱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섹터, 제일 많이 얘기하는 종목이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종목이고 가장 한 섹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게요. 이건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그 시기에 강한 섹터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꼭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종목을 내가 샀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어떤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요. 아 좋다고 합니다. 봤더니 이미 좀 올라왔어. 더 갈 수 있대. 뭐 내년에 더 좋대. 라고 해서 거기서 삽니다. 샀더니 한 10%, 15% 이익 봤어요. 어, 맞네. 기분 좋아요. 그래서 쭉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 보이다가 툭툭툭 떨어져서 본전 고치 오다가 마이너스 5%. 지금 선두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이너스 5%, 10%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백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실전 투자하고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하고 갭이 있습니다. 기간의 갭이 있고 종목마다 갭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인지해야 된다. 여러분 현명하시니까 이 정도 말씀드려도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 갭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내가 거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좋으니까 이거 계속 갈 거야. 이 판단은 정말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갈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고 싶지? 아니 또 얘기가 돼요. 아니 2차전지 안 갈 거야? 당연히 갈 거지. 아니 우리 또 바이오 안 갈 거야? 바이오 안 갈 수가 없죠. 반도체 안 갈 거야? 반도체 안 갈 수 없지. 계속 쓰는데 네. 우리가 5G 뭐 4G 다음에 5G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갑자기 죽겠어? 갈 수밖에 없는 곳들이라는 그 말씀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제 저기 도적처럼 온다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도적처럼 와요. 도적처럼. 주적은 도적처럼 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도 큰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가르침 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